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 가지고 그게 맞냐 틀리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그 정제 편제 얘기를 많이 했죠. 책에는 정제와 편제가 둘 다 오면 남자는 뭐 두 번 결혼한다, 여자는 뭐 음탕하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다 맞냐? 아니에요. 어디서 틀리게 되냐? 이 사람 사주 보면요. 요거는 계지요. 요건 임이고. 자, 요건 무고. 신금이 나온다면 이렇게요. 그럼 통변을 해보자고요. 일간이 이것이고, 요건 겁재지요. 요건 비견이고, 자기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인이 되고, 이건 편인이 되겠죠. 이건 컴퓨터로 하면 금방 쉬운데 지금 안 되니까 쓰지요. 여기서 이거를 보면 무엇이 되냐? 정관이 되죠. 자기를 극하는 것 중에서 음량이 다르니까 그럼 이건 편관이 돼요. 그다음 무는 식신이 되고 신은 요거, 요거 관계에서 정제가 되겠죠? 남자입니다. 여자예요. 그럼 여자 사주에, 이 사람이 여자 사주인데, 여자 사주에 정관과 편관이 있으면 남편이 둘이면서 상당히 방탕하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책에서. 이 사람 보고 방탕했다 그러면요, 맞아 죽어요. 누구냐? 바로 신사인당이 양반 사주가. 아니 신사인당이 무슨 방탕해요. 그럼 책의 논리를 한번 반대로 엎어보자고요. 이 사람은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남편에 대한 불만은 많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판사 같은 부인을 남편을 원할 수도 있고 검사 같은 남편을 원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한 가지 마음 지우고 그냥 자식 교육만 했으면 신경했었죠. 계속이요. 그 마음을요. 그래서 아이를 반대로 만들어 왔어요. 아주 성장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잘 쓰이면 대단한 거죠, 이게. 잘못 쓰이면 잘못되는 거지만 잘 쓰이면 이건 역사에 남아요. 여기, 자, 이분 성정을 보니까 정인도 있고, 편관도 있고, 이름도 다른 데 그렇게 관인 상생 말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사주가 이러한 사람인데 뭐 정관 편관 있고 이런데 왜 이럴까?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사주를 볼 때는 여기 월지를 참 강하다라고 봐요. 이게 참 강하고 나머지를 비교 검토해 보는 거거든요. 하여간 우리가 배운 대로 원칙에 의하면 맞지 않는 이론이 많죠. 이런 사람이 관살 혼자지라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논리가 맞나요? 그러면 보통 요새 이렇게 말을 해요. 사주 여자가 딱 보고 이 사주는 정관 편관 혼잡돼 있으니까 귀격이 아니다. 귀하지 않고 천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과연 천했나요? 그거 전혀 아니죠. 두 번째 요 사람과 사주 보면요. 요게 일간이고 월지예요. 일간과 월지가 같은 동기면은 같은 오행이면 아주 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이게 비견이고 얘는 같으니까 당연히 비견이고 얘도 비견이죠. 여기는 상관이에요. 외형상 자 위에 거는 주로 외형이고 지지는 내면이란 말이죠. 위에 사람은 외면상 이런 기질이 있을 편인 어떤 창조적인 면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인이 있어서 이제 그 페스탈러스가 열심히 한번 가르치는 면도 있어요. 이러한 면이 있어서 자식 교육 잘했다면 이 양반은 위에 나타나는 게 상관이 딱 보여요. 비견이 강하면서 보다가 태어난 달마자 같아요. 쉬운 얘기로 고집이 아주 세고 위에 상관이 보이죠. 그 비견이 아주 강하고 상관이 보여요. 그 뭔가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우두머리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지지 보면은 요거는 경금이니까 자 요거는 정화고 여기는 임수예요. 요거 비교하면 여기 편재가 되겠죠? 요건 식신, 요건 정인이 되겠죠. 하여간 이러한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이 기질이 참 강하게 툭 나와 있는데, 저 밖으로요. 그 뿌리는 여도 있고, 여도 있겠죠? 이 뿌리 얘기는 다음에 해줄게요. 이게 누구냐? 막 대드는 여자. 이게 민비라였단 말이죠. 말로 대들렀죠, 계속이요. 남편이 같이 덤볐으면요,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그 다음 남편이 가만히 있으니까, 누구하고 싸웠냐? 시아버지와 싸운 거죠. 이걸 하나, 둘씩 보면 좀 재밌어서요. 하지만, 이 양반은 상당히 고집이 강했다라고 봐야죠. 고집이 세니까 자기가 나서서 남편 대신 막 정치에 개입하고 사망하는 거죠. 이 사람 보면 재밌는 게요. 요게 경금이거든요. 이거 비교하면 편관이에요. 요거는 개여서 정인이에요. 얘도 정인이고 이것도 편관이죠. 요거는 무토여서 편재가 돼요. 언뜻 보면요. 위에 탁 나타난 것은 편관이에요. 아주 권위적이죠. 월지도 편관이어서 이것이 아주 강해요. 그럼 저 양반 누군지 모르지만 상당히 권위적이고 남 위에 서는 걸 좋아한다고 하고 봐야 되겠죠? 다 그렇냐? 아니에요. 신자진이란 말 저한테 배웠었죠. 신하고 자하고 진이 합하면 수가 된다고요. 근데 핵심이 되는 자가 있으면 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하고 합해서 수가 됐어요. 그러면 정인의 기운이 아주 강해지겠죠. 정인성이 강해지면서 또 편인도 강해지지 같이요. 자, 정인은 주로 사회 봉사한다 했죠? 이 사람은요, 사회 봉사의 기질이 관이 바뀌어서 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요거는 편관이고, 저기서요, 자는 정인인데, 요거, 요거 있으면 합하지요? 저기서 합할 기질이 많아서 일로 기운이 모였죠. 그래서 수유기운이 아주 강해지는데 정인만 강해지는 게 아니고 정인이 너무너무 강해지면 편인성도 뛰게 돼요. 쉬운 말로 정인도 강하면서 이러한 창조적인 것도 많이 뛰죠. 이 사람이 누구냐? 평생 사회 봉사하다가 하늘로 가셨죠. 이 양반이 남자가 아니고 이분 여자인데 그러면 아주 권위적으로 살아왔냐? 속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평생 봉사한 양반이 마더 테레사여사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것만 보고 판단한다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 간단히 보고 쭉 봤으면요. 아 이거 지지의 수기운이 왕성하네. 거다가 편관이 있네. 여자가 편관이 강하고 지지의 수가 강하니까 어떻다. 이상한 데 간다. 이렇게만 하거든요. 전혀 아니고 평생 수도하면서 사람들에서 봉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기가 쓰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오게 돼요. 말은 끼어 맞힌 나름이죠.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다. 다 핑계예요. 이 사람한테 잘 쓴 거예요. 굉장히 자기 선성을요. 이 사람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예를 들은 이유가 원래 원칙이 책에 나온 거와 실제는 사는 건 다르다 한 얘기인데 좋은 사주를 타고 나서도 완전히 잘못되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얘가 비견이면 얘는 겁재죠. 얘도 겁재고 이거 편관이죠. 우리 위에 있는 것만 딱 보자고 간단하게요. 이거는 정이니까 목생화에서 식신이죠. 이거는 기토니까 편재가 되겠죠. 그 다음 얘도 기토니까 얘도 편재. 얘는 경금이 되니까 정관이 되겠죠.
자,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요. 을 일간에, 제가 그랬죠. 천성에서는 이것이 가장 강하다고요. 요걸 착 보니까 식신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좋아하고 자기가 맡은 바 임무도 열심히 해요. 그만큼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이 이 사람이. 유해를 보니까 아주 권위적인 기질에 겁재가 있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면이 있죠. 나는 다이애나 스펜서가 왜 죽었는지가 이해가 좀 안 가요. 분명히 뭔가 단순한 사고였는가 아니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이애나 스펜서인데, 그 영국 황태사인데 죽었는데 그 기질이, 이 여자가 이러한 기질이 있고 이러한 기질이 있어서 아마 남편한테 고개를 잘 안 숙였던 것 같아요. 화나면 싸우다가, 남편과 싸우다가 잠을 잘 때 몰래 일어나서 그냥 이거 주걱으로 남편을 탁 때릴 수 있는 기질. 이런 면이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그때의 사고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이걸 대원 풀렸대서 써요, 다 전부 다. 쓸 건데 하여튼 그러한 면은 좀 많았다는 거죠. 근데 본성은 사람들과 참 어울리길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황궁에 가만히 있으니 얼마나 미치겠어, 사람이. 좀 있으시고 답답하지요. 그 다음에 편관과 겁재는 아주 밖에서 나가서 칼 싸움 넘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가만히 있자면 정말 괴롭지요.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이면 묘하게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재밌는 사람인데요. 요거는 토생금이 돼서 상관이죠. 얘는 토생금이지만 식신이 되고요. 얘는 편인이 되겠죠. 사실은 위에 것만 가지고 대충은 나와요. 자, 식신은 주로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어떤 예술성이 있잖아요. 그죠? 또 상관도 창조성이 있어요. 거기다 편인 이름은 예술성이에요. 그럼 누군지 모르지만 양반은 거의 예술계의 계통의 사람이겠죠? 이 사람 피카소요. 동시에 사유축 합이 되죠? 금이요? 자, 제가 지난 강의에도 사하고 유하고 축이 합하면 금으로 된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금이 됐어요. 그럼 이 금이 되면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더 강해지죠? 자기 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길이 아주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마 그 도화지 안 주고 물감 안 줬으면요, 자기 거 그리고 싶어가지고 아마 낙서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그래야지만 천성이 풀리기 때문에 아마 이거 이 천성이면 어릴 때부터 지나가다가 남의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이 천성인 거지 양반이. 근데 묘하게 이 기토가 좀 요것도 바뀌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자기 주관이 조금 약한 면이 있었겠죠. 하지만 계속 뭔가 표현하는 면이 있었고, 이렇게 시킨 거 상당히 아주 강하면은 자기 거 잘 주다 보니까 아마 맨 처음에 피카소가 남한테 그림을 줄 때는 돈 안 받았을 거예요. 그냥 막 줬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천성은 유로한 기질이 있어서 이 양반은 예술계에서 이름을 냈겠죠. 근데 전 피카소 그림 봐서 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참 뭔지 몰라도 하여튼 고집불통이지요. 그죠? 얘가 수에, 얘는 비견인데 얘도 비견, 얘도 비견이고 얘 하나가 있어서 정관이죠. 근데 얘가 정관인데 토가 수를 극한다 안 맞지요. 무게 합화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지지는 이게 해란 말이죠. 개 일간에 해 태어났으니까 아주 기운이 같이 동기, 수수. 이 사주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수기운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수기운이 아주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머리가 좋지요? 동시에 고집이 세죠? 딱 몰려있어서. 비견만 아주, 비견 겁재만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요거 다섯 개만 이렇게 받아요. 그렇잖아요? 비견과 겁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정관이 하나 여기 딸랑 있고,
여기에 있는 상관이 있고 있는 정관은 무게합화해서 정관의 기질이 좀 사라지고 요거 하나 있거든요. 상관 대들죠. 요거는 뭐냐니까 기토죠. 편관이죠. 그래서 상관과 편관이 있으니까 뭔가 반항적인 것만 엎으려고 하죠. 이 양반이 평생 독립운동했던 안창호 씨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이 실제는 가만히 알고 보면 요소가 대부분 다 있거든요. 하나 가지고 사실은 사주라는 게 여덟 글자예요. 여덟 글자를 가만히 검토하는데 아 위에 있으면은 아 밖으로 나타난 어떤 스타일, 내부에 있으면 아 이런 내부적인 마음인데 이것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월지가. 그렇게 하나도 검토하면 아 저 양반 성격이 어떻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양반한테 안창호 씨라는 분한테 누가 와서 야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꼬셔봐서 안 통해요. 비견으로 다 비견 겁자가 모였으니까 자 비견이 모였고 겁자가 모였으면 겁자가 그거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이기겠다. 거다가 상관도 있어요. 혁명을 해야 돼요. 독립을 빨리 해야죠. 평생 독립운동 하신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독립이 된 순간 갑자기 할 일이 없게 돼요. 심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통근성 가지고요. 각자 사람을 이렇게 하나둘 비교하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집에 누구는 어떨까 하고 그걸 비교하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신사임당한 이게 아닐 거다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양반이 이 양반 사주라면 거기에 맞춰서 풀어가야지. 원체계, 원고소에 이거는 여기 있고 이게 있으면 나쁘다 했으면 나쁜 거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목이 제가 지금 하는 게 새로 보는 사주 이야기예요. 현대와 새롭게 봐야지 맨날 이거를 나쁘다 하면 안 되는 얘기죠. 배운 이론 가지고 옛날 그 사람들 다 비교해보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 심리로 파악하면 많이 맞거든요. 저러면 또 누가 그래요. 저 사주는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제가 나중에요. 사주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사주에 운도 안 좋았는데 역사의 길이 이름 남긴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이제 그 뭐 윤봉길 의사 그다음에 뭐 안중근 이 양반들요. 젊은 나이에 사망했죠. 사주로 볼 땐요. 진짜 나쁜 사주라고 봐야지. 그죠? 맞잖아요. 거다가 총을 쏘고 폭탄을 쐈대요. 요새 말로 치면은 어떤 젊은 사람이 정치에 불만을 품고 어떤 국회의원을 암살하고 국회를 탁 폭탄 터뜨리고 그럼 흉악범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영웅이 된 거죠.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주가 나쁘다고 나쁘냐? 아니에요. 자기 운이 안 좋았는데 자기 사상이 맞으면요. 그게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 나쁘다, 운 나쁘다 얘기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건 다 돈 얘기고 명예 얘기죠. 그래서 안중근 씨와 윤봉길 씨는 일제시대 때까지는요. 아마 악명이에요. 악명. 해방 후에 들어서 핀 거지, 이름이. 단지 이름이 좀 늦게 피운 거지. 그 당시 잠시 악명으로 있지만 이 이후에는 계속 역사에 남아가지고 뭐 한 천년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광개토 대왕이 우리한테는 영웅이에요. 중국 한족에서 볼 때는 이거 완전 이거 괴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악명이고 우리한테 유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주를 풀 때 이 점을 중시해야 돼요. 운이 나쁘다 좋다 떠나야 돼요. 치우천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이족에 이 치우천왕에서 나온 말이 우두머리예요. 중국에 가면 사당에 가면요 치우천왕의 그 그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투구에 소뿔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치우천왕이 중국에 있는 저기 나중에 보면 화산이죠. 화산. 화산에 있는 그 애들이 원래 원자 한족이에요. 그 화산하고 저기 남쪽에 있는 화족, 화하족을 합한 게 한족인데
얘네들을 가서 한복에 확 정리를 해버려요. 하도 무서워서 사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소뿔이거든요.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우두머리예요. 소머리. 이 우두머리란 얘기가 우리는 참 좋은 얘기였는데 중국서는 이제는 이 우두머리를 비하해서 무슨 뭐 깡패 두목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같이 또 우두머리 하면 나쁘게 보잖아요. 이게 동족을 가지고 괜히 막 이상하게 보는 거죠. 자꾸 이제 추천왕을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이러면요. 당연히 중국에서는 아, 저건 우리나라 사람이냐고 말 바꾸죠. 우리가 복희를 가지고 우리 같은 동료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요. 걔네들은 얼른 자기네 거다 그래요. 우리가 고구려를 가지고 자꾸 얘기 안 하면요. 중국에서 이거 우리 거다 그래요. 또 발해 가지고 별 얘기 안 하죠. 중국 청도 가면 청도 옆에 있는 게 그게 발해만이에요. 발해 얘기 별로 안 하면 걔네들 볼 때 발해 자기들 거 되는 거 당연히. 이러한 구조 차이가 많이 있죠. 역사 의식은 좀 맞는 건 맞는 건데 자꾸 개인 사주 가지고 야 내 사주가 이러니까 이때 킨데 그래야 봤자 주머니 돈만 들어와요. 두 번째 와봤자 과장해서 그냥 이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회사에서 그럼 대기업에서 그냥 과장하다가 10년 만에 자기 이사됐다. 그래봐도 주머니에 돈 좀 많이 들어오고 이거밖에 더 있나요? 나라 발전에는 참 무관한 얘기죠. 나라 발전에는요, 어찌 보면은 아주 반대예요. 운이 안 좋고, 사람은 인품이 됐는데, 상당한 인품이 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설사 약간 안 좋게 된 사람도 자기가 막 수양을 해서 살아가잖아요. 운이 나쁜 속에서도. 밑바탕을 다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회 발전은 이 양반들이 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막 힘들어 오다가 이 양반들이 때가 맞아서 막 성공한 케이스죠. 한국에 대기업에서 어릴 때부터 아주 부자여서 평생 계속 대기업을 위해 나간다?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5대 그룹에 들을 때요. 아마 100년 전을 따지면요. 5대 그룹에서 전부 다 부자였을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 정도 빼고는 한 넷은 거기다가 참 살기 힘들었다 봐야 돼요. 이렇게 쫙 흘러와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운이 나쁘다 할 게 아니고 내가 나쁘면 당연히 손자는 아주 잘 피어요. 잘 피게 하려면 어떻게 애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뭐 60대, 70대, 80대 되셔가지고 내 인생 어떨까 하실 것보다는요. 지금 또 아들은 다 컸는데 아들도 나이가 뭐 40대, 30대 되는 거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럼 손자들 가지고 얘는 이렇게 교육시킬까, 저렇게 할까.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발전이 되려면 실제는 이걸 가지고 사주 가지고 자꾸 다 맞추는 기복 문화가 좀 사라져야 돼요. 맨날 기복이에요. 뭐가 있으면 이런 경우 정편관이 있으면 나쁘다. 이거 어떡하냐, 나 캄캄하다. 이거 고치는 방법 없어요. 어디 막 용하다니 다 가봐요. 그러니까 뭐 하고 뭐 하라 해가지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거 할 시간이면요. 하다못해 물건 하나 더 만나서 수출에 한번 성공을 하지 나라가 맨날 자기 것만 따지게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복 문화를 보면은 이미 저기 중국 가면 없어요. 얘네들은 성씨마저 이런 식이에요. 당신들은 성이 뭡니까? 아니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전주이씨, 뭐, 광양, 뭐, 등 사방, 뭐, 김해김씨 말을 다 하거든요. 중국 아니가 어디 성씨에, 그러니까, 그런 모른대요. 그 왜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사라졌대요. 그냥 이씨일 뿐이고, 나는 김씨일 뿐이고, 나는 그냥 왕씨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지, 어디 무슨 파도 아예 몰라요. 좁은 나라에, 우리나라 참 웃긴 게, 중국은 중화예요. 중국의 피가 한 번만 섞이면 그거는 중화예요. 그 다음에 피가 한 번 섞인 사람도 어디에 땅에 가서 서 있으면 그 땅은 중화예요. 자, 이게 어마어마한 사상인데요. 우리는 이러죠. 피 섞이면 혼혈 무시하죠. 아주 혼혈을 되게 무시한 나라가 여기인데 중국은 가면 그 뭐 서양인 같은 애들도 다 중국 사람이고 키 작고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들 기준에 한 번만 섞이면 무조건 자기네 중화라고 봐가지고
다 단합을 시켜요. 소수민족, 야, 우리 성씨 다 구분 없이 그냥 같이 놀자. 다 놀게 됐죠. 이게, 누가 이제 그 몇 명이 있어. 브라질 가서 장사한다. 정신적으로 알려주죠. 너희들은 가 있는 땅이 중하다. 이러니까 대단한 대국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묘한 게, 요만큼 섞이면 쟤는 혼혈이야. 쟤는 약간 일본계 섞여서 안 돼. 쟤는 조금 저기 몽골이에요. 다 빼요. 다 빼고 남는 요만한 귀퉁이에서, 요만한 귀퉁이에서 요구하고, 이거 하고 맨날 싸움짓만 하고, 여기서 눈치 보고 저기 보고, 또 여기서도 또 싸워요. 여기 또 싸우고, 여기 싸우고. 맨날 싸우다가 볼 일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위도 지네들끼리 싸우고, 여기서 싸우고, 얘도 다 알아봐. 얘도 다 안 돼. 이러니까 자꾸 좁아지는 거죠. 도끼리 싸워요. 만약에, 이거와, 이거와 싸우면요. 저기 강원도는요, 싸울 인구도 없어서 못 싸워요. 말 전달이 안 돼요. 아, 진짜 말 전달 안 돼. 한 집에서 한 집까지가 몇 킬로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시내에 많이 모여있지만, 옛날 시대는 아주 떨어져 있어가지고, 참 안 되는데, 요새는 전화기에서 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정말 좁은 사회에 맨날 빈틈잡기. 근데 이거 끊임없는 얘기예요. 사주 가지고 제 얘기는요, 빈틈 잡는 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냐면 타고난 게 이러하다면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주나 이런 사주에도 자기가 다 극복을 하면요, 최대한 성공하거든요. 뭐냐면은 범죄를 잘 저지른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나는 반성했다. 간혹 아닌 사람도 나오지만 평생을 진짜 사회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다고 봐야죠. 반성하고 사고 친 사람이 열에 한 명이라면 평생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극과 극이 통하거든요. 나쁜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주를 풀어놓고 책을 딱 보니까 얘 있고 얘 있으면 나쁘다더라. 얘는 나빠. 이랬다가는 이거 완전 사주를 가지고 숙명같이 만들죠. 그러니까 요새 뭐 외국사는 DNA 분석하잖아요. 분석해서 너는 39세에 당뇨가 온다. 너는 42세에 간암이 온다. 라고만 돼 있지. 대처 방법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렇게만 말만 해놓고 답이 없다는 얘기죠. 사주는 이게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조절 안 하고 살다 보면은 당뇨가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조절하시고 좀 준비하세요 이런 말이고, 이때 간암 올 수 있으니까 제발 너무 화내지 말고 술 그만 먹고 좀 편히 사세요 이렇게 돼야지 찍어내기 해요. 막 이제 그 방송국도 재밌는 게 왜 이런 짓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거 하면 안 되는데요. 어떤 몇 명의 사진을 가지고 가서 어디 용하다는데 쫙 돌아서 이제 취재를 해요. 어떻게 됐나요? 아, 야, 여기 한 군데가 맞췄대. 사망했다고. 이거 진짜 창피, 유치, 찬란한 얘기예요. 이 사주 똑같은 사람이요. 한국에 살아있어요. 똑같은 사주가 50명이라고요. 전국에다가 지금 요때 태어난 사람 집합하세요 하면요. 최소한 20명, 30명 모였었을 거예요. 그걸 가져가지고, 야, 여기서 맞췄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여주고, 이렇게 산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잘 극복하고 산 사람이 참 많더라. 반대로 몸도 안 아프더라. 열심히 봉사하면 살더라.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자꾸 이런 짓을 하면요. 사주가 사주학이 아니고, 완전 이건 뭔 미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법에 보면요. 사주. 정술. 이게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학문이 어떻게 여기에 같이 붙어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뭐죠? 이 공무원들 그 하는 그 구청, 구청에서, 아니면 세무서에서 허가를 주는데, 이 점술업이에요, 점술업. 점은 사람이 손을 던져서 무작위의 것을 가지고 뽑는 게 점이에요. 이게 무작위죠. 자기 손을 가지고 뭘 던지든 아니면 우연을 가지고 어떤 결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점이고, 사주는
우연이 아니고 달력 가지고 풀이하는 방법이 사조란 말이죠. 분리가 돼야 되는데 다 하나로 취급해버리니까 이런 꼴을 누가 만들었냐.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론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이러면은 아 저거 미신 점술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공무원에서도 당연히 붙였지. 사주 점술 같이 붙였지. 따로 안 떼요. 그러니까 지금 좀 바뀌려면 제대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관인 상생이니 공부하실 때요. 식신 생재니 이런 말을 외우지 말란 얘기죠. 식신이 생재한다 해서요. 제가 왔으면 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사주에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폭삭 망해요. 왜 망한지 아세요? 자, 식신의 기질에 정재가 왔다. 또 편재가 왔다. 대인관계에 참 좋아하고 열심히 하죠. 돈벌이에 관심을 두고 이러다가 사업에 성공할 수는 있죠. 잘못 쓰이면요. 식신의 편재가 잘못 쓰이면은 맨날 유흥에 놀다가 돈 다 날리게 돼요. 자기 사주만 믿고 나는 놀아도 돈 생긴다더라. 그 말 한마디 믿고 평생 놀다가 나이 한 80대에서 왜 아직 돈이 안 들어오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벌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어디 사주 보러 간다 이러면요. 보러 가는 사람 심리가 자꾸 기복적인 거지. 자기가 노력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노력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되는데 이거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아들과 어떤 며느리 남녀가 사귀는데 딱 보니까 있어서 나쁘다. 사주만 볼 땐 좋은데 사주 떠나서 사주만 딱 볼 땐 나빠요. 그래서 자기 좀 애매모호하네. 그런데 얘가 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왔어. 인간성이 이러면 된 건데 거기다가 인간성마저 좀 이상해. 타고난 것도 잘못 갔어요. 이러면 이걸 탁 떼야 되냐? 아니죠. 가만 안 놔두면 지들 알아서 다 깨져요. 이거 깨달라고 해봐도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요. 한 3년 가만히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깨지지. 이거 떼면 더 만나요. 이게 그 식으로 겁쟁이 기질이 있고 편관이 돼 있는 이러한 사람들, 아까 저런 케이스요. 아니 겁재가 있고 편관이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강도의 기질로 산다 했는데 다이애나가 이건 유치원에서 보모했단 말이죠. 말이 안 맞잖아요. 단지 겉보기에 이 양반이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정이 없게 되는 거죠. 강해 보이고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정이 갈 리 없죠. 그런데 이 양반이 속마음을 잘 표출했으면 됐을 거예요. 요게 정이니까 식신이죠. 자기 속마음을 남편한테 표현만 했었으면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겉에 이것만 보고 처음부터 그림이 아마 같겠죠.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에 잘못돼가지고 어려워지다가 같이 안 살다가 사고 나서 같겠죠. 근데 그게 사고인지 뭔지는 제가 이제 다음에 사주를 이제 종합적으로 풀이할 때 거기에 제가 이 샘플들 다 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고 날짜마저 거의 맞는다면은 이게 사고라고 봐야 되겠죠. 날짜가 틀리다면 다른 거겠지만 묘하게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통변성이 그래서 이런 얘기죠. 제가 많다고 좋아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자기가 고치기 나름이거든요. 사주는 8자죠. 8자에서 자기는 항상 비견이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7개의 성향이 있게 된단 말이죠. 오는 변수가. 이 변수가 비견으로만 다 될 수도 있고 뭐 식신으로만 다 될 수도 있지만 대개가 보면요.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고 뭐 편관도 있고 다 종합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나도 주관이 있다 생각을 해요. 마음이 아무리 약한 사람도 자기도 주관이 있다 하거든요. 그게 다 비견은
당연히 있어요. 일간이 비견이니까. 그 다음에 실제 행동은 못하지만 꿈을 꾸면요. 자다가 꿈을 꾸면 겁재가 돼요. 뭔지 아세요? 자다가 꿈을 꾸든 아니면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전 세계는 다 내 거야 하는 겁재라는 마음도 생겨요. 자다 보면 잠 안 자면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산으로 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가 다 돈을 많이 벌면요. 이 마음 다 생겨요. 먹고 놀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심리죠. 상관요. 이거 다 생겨요. 누가 하는 얘기가 상관이 뜻을 이루면 다 끝났다 하지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도 상관이 기질이 있으면 역시 상관이에요. 자기가 볼 때 불만스러운 건 다 뒤집어 엎어놔야지만 돼요. 누구냐? 사진 못 봤지만 진시 황제 보세요. 지 멋대로 다 엎어버려. 책 불태우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끝이 없는 얘기죠. 또한 얘기가 현재 다 있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누가 천억 준다 하면 도망치실 분 나와보세요. 없단 말이죠. 정제도 있어요. 정제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집 가지고 다 있는 거지. 정제의 마음이 없다. 있는 돈 다 끄집어 팔아가지고 뭐 주식하고 땅 사고 다 그거 하지. 집안 짓고 안정 짓고 통장에 남아도 적금 붓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다 있죠. 그런데 이 정제가 진짜 없는 분을 제가 봤었어요. 세상에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 기계 있잖아요. 뭐 강원랜드인가 뭔가. 그 강원랜드 가서 돈만 생기면 이러고 가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말려도 계속 가요. 그 왜 갑니까? 이러니까. 그전에는 거기 갔었지 양반이. 경마장. 맨날 경마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경마 안 하고 이제 거기 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한 1년 동안 안 보이길래 어디 있냐 싶었더니만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나타나서는 저한테 뭘 묻는지 아세요? 술 사준다고. 아니 나 술 안 먹는다니까. 제가 술을 좀 싫어하거든요. 술을 자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 술 매일 시장 먹는 게 아니고 쉬면서 먹어요. 그래도 하여튼 양반이 이제 와서는 술을 사준다 하길래 아니 나한테 술 많으니까 목적은 뻔하지요. 자기하고 아는 지가 벌써 13년 됐는데 제발 사주 좀 봐달라고. 야, 이분 아버님은 돌아가셨지. 유산 받은 거 가지고 맨날 경마만 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말해도 경마만 하고요. 한동안 한 2년 동안 사라졌길래 인간이 됐네 했더니만 드디어 강원랜드가 있단 말이죠. 강원랜드 가서 뭐 하냐. 돈만 생기면 그거 하는데 그래서 뭐 해요 그러니까 그 참 보긴 뭐하지만 이 양반이 과거에 잠시 사주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어디에서 사주를 본대요. 그래서 아니 그 실력이 무슨 사주 보냐고 하니까 아니 사회는 다 통한대요. 하여튼 말을 좀 그럴싸하게 하는 분이에요. 거기서도 돈을 벌어서 또 강원랜드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사주를 당신 사주는 이 정제의 기질이 없지만은 제발 살 만큼 좀 하고 그래라. 부모 돈 다 날리고 날린 돈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놀랄 거야 아마. 그 어마어마한 돈 다 날리고도 또 간다는 얘기죠. 40만 원 가지고 자기가 잘하면은 4천만 원을 번대요. 거기 가서 다시 이걸 한 번 더 하면은 이게 한 40억이 된대요. 한 번 더 하면 또 한 400억이 된대요.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게 있죠. 막 이렇게 벌어야 되겠다. 실제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모아두는 게 아예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분한테 내가 그 한마디 했죠. 그 당신 사주를 당신 볼 때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돈이 들어올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강원도 어디서 사주를 보는데 자기 사주는 분명히 돈이 들어올 때 됐대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가 쓰냐 하니까 하루에 사주를 보는데 시골이니까 공부는 몇 년 안 했어요. 한 5만 원을 받는데요. 내가
하긴 효리는 그럴 수 있겠다. 원래는 사주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거 받아서 안 해요. 그냥 대충 했을 때 싸게 보겠죠. 받는다길래 그럼 그런가? 그럼 밥 먹고 살겠네니까 얼마 벌으니까 하루에 한 80만 원 번대요. 좋다. 80만 원 벌었으니까 이걸로 다 나갑니까? 딱 주머니에 200만 원 생기면 가운데도 확 안 돼요, 그냥. 그냥 놀란 게, 아니, 80만 원 벌면은 당신이 무슨 나같이 호흡을 갈 것도 아니고 돈벌이로 나한테 옛날에 와서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좀 제대로 공부하던가. 왜 하다가 3년만 내치어서 이 짓 하냐 했더니만 자기의 목적은 이거래요.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간다. 근데 만약에 80만 원을 번다면요, 한 달에 그냥 열심히 해서 한 2천만 원 벌어가지고 한 뭐 한 1,800 저금하고 이상하게 해야지.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가면 한 2억 벌겠죠? 자기 말대로 운 좋을 때죠. 자기가 겨우 그만큼 공부하고 많이 안 하고 한 하루에 한 80만 원 벌면은 그 양반 수준에서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이것만 하거든요. 왜냐? 옛날에 집안은 돈이 단위가 이거 훨씬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억 원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뒤에 하나 더 붙이면 놀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던 분이 갑자기 가난해져가지고 방세도 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하루 일하고 80만 원 벌으면 방세나 좀 내고 사시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는 딱 주머니 200만 원만 모이면 왠지 충동에 튀어가는데요. 바로 208만 원 생기면요. 8만 원이 뭔지 아세요? 요새 안 되겠다. 6만 원이 택시비고 2만 원은 담배 한 보루. 얼른 사가지고 그냥 바로 간대요. 그리고는 딱 하룻밤에 또 다 날리고 나와서 또 이제 가 있고. 그 반복 생활을 벌써 1년째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주에 운이 좋아도 운이 좋은 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큰 돈만 받아보니까 저게 참 끝이 없지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반대로. 이 심성 차이인데. 똑같은 편재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어릴 때 참 힘들었어요. 집에 돈도 없고 참 보장이 해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어디 서울서 회사 근무해서 대학 나와서 봉급을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 받다가 또 진급을 해서 한 400을 받았어요. 또 진급 받으니만 한 600을 받더라고요, 양반이요. 그리고는 나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는 성공했다고. 자기는 이제 돈 걱정 안 한대요. 집에도 뭐 도와주고. 난 가만히 있다가 잘 됐네요. 당신은 운이 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 양반 이런 말을 해요. 에이, 자기가 지금 한 달에 600만 원이 버는데 무슨 뭔 말이 되냐고. 자기 나이가 지금 39이 이만큼 벌면 됐지. 뭘 더 버냐고. 이게 한 4년 전 얘기였단 말이죠. 갑자기 뭘 하더니만 묘하게 그 회사에서 잘렸어, 일종에. 근데 저는 반대로 운이 좋다고 말했단 말이죠. 또 잘하는 사이예요. 한 10년 넘은 사이예요. 근데 갑자기 잘리니까 양반 얘기가, 에이, 사주 틀리네요. 자기는 이것만 받았으면 되는데 저 왜 잘렸냐고. 그리고는 뭔 일을 했는데, 갑자기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이 드디어, 자기가 요새 잠이 안 온대요. 왜 그러니까 돈을 너무 벌어가지고 이게 간이 막 덜렁덜렁한대요. 다 제하고 들어오는데 하루에 돈이 막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어떻게 됐겠냐고. 그래서 드디어 뭐가 한 줄 아세요?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말을 했지. 당신이 지금은 이거 벌고 한 3년 지나면 이거 몇 배를 더 벌겠다 했거든요. 자기 이 양반 얘기가 자기는 다 싫대요. 제발 자기는 이것만 벌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니까 이 양반이 일간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가 요만큼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참 답답한 게 주머니에 자기가 가져왔던 게 이거 훨씬 이상이고 앞자가 굿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머니에 한 달에 양반이 1억 들어와도 다 날릴 사람이 된 거죠. 부모가
어릴 때 양반 같이 참 힘들게 살아왔으면 이게 최고인데, 벌써 이만큼 들어오자마자 불면증이 오고요. 막 불안해진데, 이거 막 돈 들어오다 보면은, 얘기 듣기로는 돈이 갑자기 벌리면 죽는다는데, 나 죽는 거 아니냐고, 맨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와요. 만나자고. 왜 그러니까, 자기 왠지 죽지 않을 것 같냐고, 맨날. 그 다음에 뭐, 사고 안 당하겠냐고, 강도 걱정하고. 그다음 어딘지 큰, 이게 요새 고층 아파트 지은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하다고. 근데 하필이면 또 40층인가? 30 몇 층이라고 들어갔어요. 30 몇 층이다. 잠이 안 오는데 왜 그러니까? 괜히 떨어질 것 같다고. 근데, 아까 말한 그 강원랜드에 막 나가는 그 친구. 드디어, 지난 봄인가? 여기 손을 털었대요. 그래서, 야, 인간이 됐구나, 알겠지요. 손을 털고 이제 이 양반이 돈을 쫙 벌어왔어요. 그리고는 돈을 한 1억을, 1억 얼마, 뭐, 저기 적어맸대요. 마음 잡고요. 그리고 와서는, 지난 언제야? 한 겨울쯤인데, 겨울에 와서는, 술을 사왔더라고요. 둘이서 또 만나서 같이 오래간만에 술을 먹었죠. 그럼 날 보고 뭐 이것저것 알려달라고. 또 내가 만든 뭐 사주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럼 막 이렇게 하는 거다 했더니만 양반이 한참 보더니만 자기가 그럼 나갔다 오겠대요. 어디 가는데 이니까 라스베가스가 훨씬 안 낫겠냐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있는데 여기서 뭐 하냐. 다 까먹고. LA인가 어디 가서 지금 사주 보고 있다는 게 있어. 내가 속이 타죠. 차라리 내가 근 10년 훨씬 전에요. 사주 공부를 시키지 않았으면 됐는데 괜히 시키는 바람에 거기 가서 지금 LA에서 사주 보고 뻔하거든요. 돈 생기면 또 일을 간다. 그러니 이게 참 답답한 얘기죠.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정말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천관의 겁제 편인 이런 사람이요. 눈치 빠르고 요령만 피우고요. 남한테 권위적이고 막 겁줄 수 있는 이러한 면이 있는 사람이지요. 거의 반 깡패 아닙니까? 반 깡패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스님 중에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인상은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친해요. 나하고 여기서 친한 스님이 됐어요. 물론 또 괜히 또 뭐 술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 있으니까 안 되고. 하여튼 이런 분인데 참 자기 심정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는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게 다 잊혀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역시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 하여튼 강의는 요만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